원종서 선수 상대는 바로 이 김재춘 선수였습니다. 네, 김재춘 선수가 12시 지역 카트리나에서의 경기인데요. 카트리나 역시 마찬가지로 1-1 동점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각선 지역에 원종서 선수가 놓여 있고요. 7조 결승 3세트입니다. 예. 카트리나에서 이제 원종서 선수와 김재춘 선수. 원종서 선수, 가수 이름이었죠. 예, 원종서 선수와 김재춘 선수. 예, 카트리나에서 펼쳐지고요. 예, 7조 경기입니다. 네, 조일장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해서 이기고 원종서 선수가 올라왔고, 예. 김재춘 선수는 차명환 선수와 저그대 저그전을 해서 결승에 올라온 상태네요. 네. 자, 이제 계속해서 2008 MSS 서바이벌 토너먼트 오프라인 예선전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조의 경기를 여러분께 위주로 좀 전해드리고 있고요. 네. 지금 보내드린 경기는 또 7조에서 또 본선 진출자, 서바이벌 토너먼트 본선 진출자가 가려지는 장면입니다. 1-1 동점인 가운데 김재춘 선수와 원종서 선수의 경기고요. 네. 그냥 부드러운 그냥 테란전인데요. 예. 테란전인데 오버로드도 안 뽑고 부드러운 갑니다. 예. 뒷마당에 해처리 짓고 노스포린 3회 처리해도 사실 시원찮을 판에. 예. 그러니까 멀티 위주이기 때문에 같이 멀티를 따라가는 것은 조금 더 과감하게 가는 것은 이제 노스포닝 3회 처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것은 이제 오버도 안 뽑는 그냥 구드론이거든요. 구바럭. 네. 네, 이게 심시티가 또 가능한 지형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요즘은 노베럭 더블 커맨드보다 베럭, 원베럭 더블 커맨드가 많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정찰이 진짜 완전히 꼬여버리지 않는 한은 권종호 선수가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경기 김재춘 선수가 뭔가 준비를 해왔었다고 하네요. 네.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네.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 준비를 했다면 역시 이제 원해 처리를 기준으로 놓고 하는 그런 플레이밖에는 없는데 원해 처리 덩치거리가 너무 멀어요. 또 발업 저글링 러커 밖에는 없는데요. 예. 자, 예전에 조영근 선수가 한번 보여준 적이 있었죠. 예. 게스 채취 열심히 퍼나르다가 지금 멈춘 상태고 베럭스는 불이 꺼져 있습니다. 머리 하나도 안 찍고 뒷마당. 예. 권정서 선수는 이제 머리 하나 이제 지금 찍고 있고요. 자, 이제 저글링 우르르 내려가 보고 있는 김재춘 선수. 예. 서플라이 기포까지 진입로를 최소화 좁히고 있는 원종서. 스타팅이 좀 먼데. 그런데 길이. 그리고 김재춘 선수가 지친다. 그리고 예,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드론이 같이 내려와요 지금. 전진 해처리. 예, 그거 지금 생각해 볼 수 있죠. 드론이 같이 내려왔거든요. 실수가 아니라. 예. 드론이 여기까지 왔어요. 저글링이 어차피 스타트 포인트는 봤기 때문에 양쪽은 하나는 오버로드 한쪽은 해처리거든요. 해처리 네. 공격 경기 해처리 전진 해처리. 네. 김재춘 선수가 생각하기 적어였군요. 아. 1대1 결승전 마지막 경기인데. 예, 이게 통하니까 당연히 이걸 준비해온 건데. 그 연습 과정에. 예, 통하니까 준비해온 거긴 할 텐데 이게 테란전이 이게 될까 싶거든요. 확실히. 네. 예, 페럭스들을 하고 있고 예. 물론 벙커를 짓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성큰 사거리가 좀 더 길기 때문에 분명히 뭐 건물로 상대 그 성큰으로 상대 건물을 때려 부수고 안에 난입하는 그런 플레이가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위험 부담도 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진짜 미래가 없는데요. 대형되고 있어요. 벙커 지어지고 있고. 네. 벙커 하나만 지어놔도 이거 시간 질질 끌리면서 예. 뒤치고 있군요. 원정 선수는. 바이오닉 부대로만 어쨌든 당분간 원종서 선수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큰 저글링 라인에 상대방이 들이받게끔 유도를 할 생각인가요? 이거 뭔가요? 아깝게. 예. 네. 한 기생에서 한 뭐 네 개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심산이었던 것 같은데. 자, 해처리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 들어오니. 자, 크리컬러니 다시 한번 머리 줄여주고 있는 김재춘 저글링 들어왔어요. 김재춘. 뒷마당은 없고 여기 또 없어요. 예, 파이어벳이 딱 나왔습니다. 그리고 FC고요. 예, 대응하고 있는 원종서입니다. 예, 저글링 정리했고요. 저글링 그거 뒤에 있는데 여기 정면에서 지금 성큰을 보호해줘야죠 지금. 뒤에서 정리됐어요. 정리됐어요. 이거 되게 아깝네요. 판단이 원종서의 판단이 정말 빨랐어요. 아이고 예, 김재춘 선수가 한번 들어갔어요. 들어간 순간 예.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지지.
김재춘 선수가 준비해 온 것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였군요. 네.